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일 크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1% 이상 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가운데 최근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날은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개장 이후에 탄력이 줄어들면서 현재 양지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0.13% 빠진 3,22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0.2%대 탄력으로 10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오늘까지 10거래 연속으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별주 위주의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격진료나 수소차, 엔터주 정도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개별 종목 가운데 게임주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사업 진출 소식을 알린 SK머티리얼즈, 또 오늘 주식 분할로 재상장한 두산 인프라코어 등의 종목들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근 시장의 중심이었던 2차전지와 메타버스 섹터가 차익실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개별주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종목별 대응 전략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무료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저희가 안내해드린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보자면 오늘 시장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양지수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갑자기 또 반등을 했잖아요. 네. 이게 그저께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랑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또 급락세가 나타났다가 어제는 에이 좀 너무 많이 빠졌네 하면서 또 다시 금방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이슈들이 뭐 지금 시장이 뭐 되게 큰 뭐 이런 것들 준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생각했을 땐 전망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제랑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영국에서는 어떻고 동남아에서는 어떻고 뭐 미국에서는 어떻고 또 우리나라도 어떻고 지금 이야기는 되게 많지만 사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악재잖아요. 이 악재는 뭐 어떤 날은 되게 심해졌다가 어떤 날은 되게 뭐 약했다가 이렇게 좀 작용하는 좀 미지수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항상 우리 증시를 글로벌 증시를 좀 한 단계 내려놓게끔 만드는 악재.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뭐 상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 증시가 예를 들어서 뭐 8, 7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뭐 마이너스 2 정도로 이렇게 빼버리게 되는 뭐 항상 일정하게 악재로 좀 작용하는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발생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경제 지표로도 나오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 체감도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로 뭐 기본 5%만 4% 이상 뭐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뭐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지금 뭐 증시가 안 좋았다, 좋았다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연준에서는 뭐 단기간적인 뭐 현상이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혹시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줄여서 경기가 위축될까 이제 이것을 걱정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것은 경제가 되게 좋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연준에서 긴축을 할까 이 두 가지 이제 갈림길에서 지금 걱정하는 건데요. 사실 이쪽 기회든 저쪽 기회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증시에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뭐 긴축이 나오든 간에 경기 둔화에 나오든 간에 다만 긴축이 나오는 것은 경기에 증시에 단발적으로 미칠 악재이지만 뭐 경기가 뭐 둔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좀 대단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경기 둔화를 일으킬 만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이 시장의 판단은 나중에 연준에서 뭐 실질적으로 뭐 조기 긴축을 실제로 그냥 아예 조기 긴축 빨리 해버리는 게 시장의 뭐 이벤트 해소를 위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뭐 이번에 뭐 FOMC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방향성이 특별히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좀 들고요. 오늘 증시도 뭐 지난주에 2주 전에 좀 나왔었던 뭐 3200포인트 내외 그 정도 보면 박스권 하단 쪽에 좀 위치한 흐름인데 일단 여기서 반등 나올 때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래 대금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필수 불가결적으로 환율도 좀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뭐 어제 또 1150원 정도 1152.7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선물 기준으로 1150원 지금 좀 올라가 있는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좀 내려가주는 것이 일단 제일 좋고요. 환율이 좀 내려가주려면은 뭐 중국 증시도 좀 좋아야 되고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시아, 동아시아 전체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뭐 좋아야 될 거는 위안화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달러 약세가 좀 나오든지 때 달러 약세가 지금 나오긴 힘들어요. 달러 약세가 지금 나오긴 힘들고 위안화 쪽에서 강세를 보여야 되지만 좀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쉽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환율이 조금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증시의 고점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보시고 하단도 조금씩 열려서 볼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1150원이 뭐 아직까지 뭐 넘어서 안 찾겠다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뭐 3200포인트를 그대로 보지만 혹시나 환율이 뭐 1150원 이상, 1155원, 116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3주, 4주 전에 봤던 우리 코스피의 고점을 보는 것보다 121선 정도까지 열어서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들기 때문에 환율 뭐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요인으로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수까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우려 자체는 일단 현재는 시장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요인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이슈를 좀 변수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경제 성장과 테이퍼닝인지 아니면 경제 둔화인지 두 가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방향성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분석 드렸으니까 다음 주 FOMC에서 나오는 결과도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환율이 요즘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갈수록 지수의 밴드를 좀 낮춰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전망 주셨으니까 환율과 지수 흐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메리츠 화재인데요. 메리츠 화재 6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님, 메리츠 화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네. 사실은 목표가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종목을 샀습니다. 만 원 샀다가 이 종목이 7천 원이 되면은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시 이 종목 만 원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가늘 때 중요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를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지금 구간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가 일단 도달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려왔던 종목이 1차 고점가에 도달하면 여기서 팔 것인가 더 가져갈 것인가 뭐 더 가져갈 것인가 고를 할 것인가 스톱을 할 것인가 정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계속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갱신하고 있는 구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했고 여기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2차 목표가 25,000원까지 한번 잡아보시고 25,000원이면 전에 한번 상승했던 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뚫고 갈지 저항을 받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목표가 상향하셔가지고 지금도 보유를 해보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장이 조금 어려울 때 사실은 저평가된 제가 이거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평가된 종목들을 발굴하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이 종목 아직도 PBR이 1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저평가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소개를 드렸고 지금도 좌표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2차 목표가 2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에픽 종목 점검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또 네이버 TV와 유튜브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도 금요일에 있을 온라인 세미나 또 일정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표는 언제나 1시간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네. 1시간 반을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 반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즘은 많이들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보조지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법들을 익히는데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할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할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구간들이 있을 텐데 이번 주 금요일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공부도 하시고 재미도 보시고 재미도 이제 느끼시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찾아오실 줄 모른다 하시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노란톡방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링크를 띄워드립니다. 링크를 띄워드리면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이제 시대가 좋습니까? 클릭만 하면은 자동으로 핸드폰에서 화면이 나오니까 미리 와서 여러분들 이제 방송 끝나고 장 끝나고도 저희가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또 계속 이제 뉴스들이라든지 시황도 올려드리니까 그런 거 보고 계시다가 금요일 되면은 같이 공부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시간들 갖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이 와 계시면은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보조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도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고수의 픽 종목을 또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에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7월 21일자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종목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질문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한땡.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또 이렇게 쉬운 종목이 힌트 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어제 실수했잖아요. 네. 오늘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더 위험해요. 까딱하면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주의하면서 이제 볼 네. 건데 또 오늘 종목은요. 일단 되게 짧고 되게 잘 아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3만 원 극초반대 오늘 1% 정도 올라와서 이제 3만 2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격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좀 이름이 좀 쉬운 회사일수록 힌트를 좀 어렵게 좀 드리게 되다 보니까 최대한 좀 단순하게 좀 어떻게 드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국내 10대 그룹 지주회사입니다.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나는 돈 많은 지주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 돈 많은 회사 그룹이 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열 손가락 안에 분명히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9등 정도 작년 기준으로 9등이다라고 9등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 이제 자회사 종속회사들을 굉장히 좀 최근까지도 뭐 친환경이니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투자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게 보는 관점들 또 지주회사는 뭐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지만 한 5, 60% 정도는 같이 이익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이제 미래 사업 쪽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으로 시작하는 한땡 단 두 가지 글자입니다. 또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은 지주회사인데 지금 오답이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글자라서 쉬울 수도 있지만 더 듣고 그만큼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한강, 한돈, 뭐 한량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힌트 뭐 있을까요? 아, 한돈 좋네요. 한돈 좋아요? 한돈 좋습니다. 오늘 또 복날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복날이죠. 먹는 네.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꼭 이제 삼계탕도 좋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한우 먹을 돈이 없으니까 삼계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긴 하죠. 소고기는 언제나 오른 거기 때문에 한우 네.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오늘 같이 이제 여러분들은 덥고 하는 날 또 저희 방송 보시면 재밌는 이제 이야기들도 나눠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댓글창 보면 요즘 거의 뭐 하나의 밈 문화를 선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로운 뭐 주식 문화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다. 다들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이제 무슨 뭐 이제 종목 올라가듯이 쫙 하고 오답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제 제일 이제 그 사람들이 요즘은 왠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한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뭔가 슬프고 그쵸. 뭔가 지금 뭐 보니까 한강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식만 네. 보면 이제 그런 모르겠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한강은 여러분들이 가장 좀 생각이 나죠. 네. 생각을 해주신 분들 많으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정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연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하는 일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화학이나 방산, 기계 무역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 원래 이제 한국 화학을 줄여서 이제 원래 사명을 졌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가 운영하는 야구단을 제가 응원하다가 올해는 뭐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프로야구도 이제 중단했죠. 중단됐고 있기도 했고 올해도 이제 사실은 워낙에 요즘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 팀 같은 경우는 그 중계를 할 때 육성 응원이 들려야 되는데 육성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구 보는 맛도 없고 또 이제 이제 스스로 지칠때가 됐죠. 이 정도 응원을 했는데도 꼴등 벗어나지 못하면은 지칠때 됐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글자의 회사고 로봇 및 에어 모빌리티 등 신사업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회사다. 워낙에 이제 하는 일 다양합니다. 삼성하면은 삼성도 하는 일이 다양하고 또 현대하면 현대도 하는 일이 다양한 것처럼 이 한으로 시작한 두 글자의 종목도 하는 일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정답과 함께 재밌는 오답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저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응원하고 계시는 보살님들의 슬픈 사연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사연을 잘 선정해가지고 정답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또 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계속 리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안 다룬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빠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오늘 뭐 메리츠 화재를 리뷰를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또 리뷰 드리겠지만 오늘 뭐 저희가 최근에 들었던 비덴트 같은 경우 두 자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받을 수 있는 네. 재미있는 오답 그리고 사연들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음에 드는 게 올라왔는데 내 계좌를 보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정답 한숨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 여러분들 정답 맞출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시청자분들께 자체적으로 아 그거 했어요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정답도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오답이 생각나면은 이렇게 댓글 말고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우로 시작하는 지주회사인데 화약이나 방산, 기계 최근에는 또 신사업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2차 힌트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68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수산 INT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너무 떨어졌어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재가 22,6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매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빠져나오는 건 단순합니다. 매도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앞에 이제 가로치고 본절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해주신다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제 용역을 이제 받기도 하고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접속 관리 솔루션 같은 것도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나쁘지 않은 실적을 또 기록하고 있는 흑자 회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샀냐면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일보다 정치 테마주로 사셨을 겁니다. 이제 전 지사님이고 유력한 이제 후보에 대한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가지고 단기 급등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들어가신 3만 원대 가격이 납득하지 못할 가격은 아닙니다. 이제 단기 바닥을 만들어준 자리고 소위 말해서 단기 2평대 한 120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주는구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나빴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단기 바닥이 깨지면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을 만약 못 하시고 이거를 통상 이제 한 3만 원대 들어갔으면은 이게 한 깨져가지고 저가 한 2만 8천 원으로 깨면 돼서 원래는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은 문제고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치 테마주 저희도 말씀드려가지고 수익실을 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핫할 때보다 핫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1등 후보보다 후발 후보인데 좀 모멘텀이 있는 후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5위 6위에 있는 후보들 말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군소 정당의 후보들 관련주들을 하시는 거는 사실 비추하고 그중에 원래 이제 1등이었다가 한 3등 됐다든지 한 2등에서 한 3등 됐다든지 이 정도 후보들 중에 종목들은 사실 안 가고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쪽에 접근하셔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모멘텀이 좀 이제 움직일 때 수익을 보실 수 있지만은 반대로 1등 후보의 종목을 하면은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질 구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추세를 하방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전저점까지 여기서 만약에 깨지면은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22,000원짜리까지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 구간 만약에 지금 22,500원인데 21,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짧게 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위험하고 단기 테마주들은 위험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 이 종목에 계속 물려가져가지고 적정 깨졌는데 나중 되면 이게 15,000원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2만 원대 구간까지 깨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2만 1,000원까지만 잡고 그게 깨지면은 정리를 하시고 만약 반등을 주면은 여기서 반등을 주면은 한 2만 원대 후반까지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2만 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 INT 손절가 2만 1,000원, 목표가는 2만 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16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하이브 매수가 31만 9,000원에 비중 15%입니다. BTS 음반 실적도 좋은데 왜 떨어질까요?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네. 하나는 장이 안 좋거나 두 번째는 비싸거나 그러면 떨어집니다. 주가는 단순해요. 너무 주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이 좋고 회사가 좋고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올라갈 거고요. 장이 안 좋고 회사가 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면 빠질 겁니다. 이거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지금 주가가 지금 3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내일이 한 1, 2%씩 좀 하락이 좀 이어졌는데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주가 계속 내린다라고 판단하기 사실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뭐 5%, 1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단순하게 조금 그 단기간적인 내에서도 되게 비싼 구간에 지금 매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하락이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9만 원, 28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접근하실 때에도 뭐 올라가는 도중에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 빠져 있는 구간들 아니면은 빠졌다가 바닥 잡히고 이제 올라오는 구간 이제 이런 데 좀 최대한 낮은 데서 매수를 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뭐 이제 BTS 실적은 뭐 당연히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인기도 많고 지금 빌보드 뭐 자기가 까먹을 만한 뭐 또 1등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이제 하는데 실적들이 되게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이브 매수하실 때 실적 좋을 것을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1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에이 뭐 BTS 음반 잘 들은데 하면서 매수하신 분들이 15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하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실적 얘기 나오면서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한 29만 원 이탈 전까지는 지금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번에 반등 나오면은 웬만하시면 너무 비싼 구간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원금 이상에서는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은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29만 원 이탈 전까지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54,500원에 비중 20%입니다. 5월에 63,000원 고점 왔을 때 매도를 못했어요. 지금 추가 매수하고 기다리면 고점 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철강주들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들도 있고 좀 지지부진합니다. 다시 반등을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신규 매수를 만약에 현 구간에 사고 있다면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20%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하는 건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구간에 사실은 저도 이제 잠깐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까지도 사실 동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 확산했을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 또 좋은 실적들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경기가 이제는 코로나에 익숙해져 사람도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익숙해져서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경제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만큼 또 생산이 되고 자동차들도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사실 철강 관련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신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현재 자리가 소위 말하는 120선 인근 자리, 이평선에서 걸리는 자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고점을 돌파하면 나중에 그 자리가 지지라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은 사실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인데 왜 이분복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 구간 4만 9천 원대가 만약에 깨지면은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는 종목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내가 주체적으로 종목을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은 정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손절가가 깨지면은 손절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주식을 내가 생각하는 내 주식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비중이 많아지고 손절하기 싫으니까 비중 물타기라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비중 때문에 끌려가는 상황들 심리가 이제 아예 뭐 망그라지고 이제 뭐 기도만 하고 뭐 실적 좋은 회사 아닌가요? 이런 상황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 가능하나 지금 이분은 추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건 옳지 않다. 잘못하면은 종목이 끌려갈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가능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 12,500원에 비중 10%입니다. 50% 보유하다가 40%는 수익 내고 10%만 보유 중입니다. 조정이 오면 더 매수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수익 굉장히 많이 나셨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오기 전에 그때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지금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고려할 단계는 아니고 오늘 이제 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제 주식을 받고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추가 상장되는 주식 수가 굉장히 많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녹아들게 되면은 이번에 신주가 새로 들어온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8,339만 이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희석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이 희석이 뭐냐면은 이 기관이들 외국인은 실적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통 이제 지표들을 많이 볼 때 뭐 EPS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볼 텐데 이게 분모가 이 주식수가 관련이 있어. 주식수가 막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같은 것들을 막 많이 나눠 먹게 되고 또 물량도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막 시장에서 오히려 뭐 또 제재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해가지고요. 지금처럼 이제 기대감이 올라오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추가 상장이 나오면 오늘처럼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지 대신에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면은 한 2, 3개월 동안은 계속 좀 눌러줄 수도 있어요. 2,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 뒤다라고 하시면은 더 매수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격적으로 한 17,000원, 18,000원까지 뭐 확실하게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뭐 오늘 이렇게 빠진다고 오늘 이 정도 조정 나온다고 해서 아 이제 조정 왔으니까 추가할까? 추매할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제일 좋은 건 22,000원 지키고 반등 나오는 거지만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게 쉬울 것 같지만은 않아요. 완전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 성장 때문에 좀 많이 밀리는 거 보니까 쉬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추매는 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대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현재 비중 보유 가능하시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긴 한데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흐름 보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고수FX 오늘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한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먼저 보여주시죠. 자, 오늘은 별거 없고요. 그 이름 힌트인데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딱히 이름 설명 안 드려도 앞에 한 글자씩 따서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첫 번째 사진이 좀 어렵네요. 저분 누구시죠? 누구신지 아세요? 김도원? 아니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앞에 분은 한지민 씨예요. 한지민 씨. 아 저는 어제 사진 보고 연예인 네. 닮은 사람이면은 아 김도원 사진이구나 아, 이렇게 김도원의 사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맞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누군지 몰라가지고 아 모르면은 아 김도원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네, 아닌가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1차 힌트 끝나고 나서 아 오늘 사진 힌트 뭐 나올까 조금씩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 1년 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부담감을 내려놓고 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나중 되면 사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사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 그 뭐냐 지금 유튜브 창을 보니까 네. 오늘 종목이 두 글자여서 문제다. 이런 이제 왜 이렇게 오답을 재미없는 걸 가져오냐 약간 네, 이런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뽑아오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네. 뽑아주는 거를 네. 저는 그 기계의 노예처럼 가져올 뿐입니다. 오늘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오답을 올린다 네. 그러면은 한 큐에 한 방을 노리려다 한 방에 한강 가서 한탄하는 수가 있다. 오 괜찮다. 이렇게 라임을 좀 붙여가지고 거의 래퍼인데요. 아 그럼요. 이런 여러분들이 네. 한자에 꼭 두 글자만 하겠다는 이런 고정관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자꾸 다 보는 것만 두 글자에만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네. 관점을 바꾸셔야지 그렇죠. 오답이 보인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 네, 오답만 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하나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 한국화약
생각하시면 다 아시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또 이 회사 생각하면 떠올리시는 게 뭐 63빌딩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보험사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야구단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두 글자의 회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즘 같은 장 어렵지만은 사실 생각보다 시장이 견조하거든요. 이럴 때는 개별주들 많이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텐데 뭐 아까 비덴트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뭐 메디차이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종목들 머리가 추천드려서 장 전에 받아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니까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 재미있는 오답도 네. 환영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되게 1타 강사 같으셨어요. 네, 이렇게 오답을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되게 보낼 수 있는 그 조언을 또 함께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많은 오답과 정답 문자로 재미있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인트 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40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태경 케미컬 매수가 2만 600원에 비중 50%입니다. 급등하면 수익 내고 나올 예정인데 이번 주에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또 매수가가 높으시네요. 이번 주에 오를까요? 그러게요. 되게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2만 600원의 비중 50%를 들어갈 종목이 아니다라는 건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태경 케미컬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기대하는 거는 드라이 아이스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드라이 아이스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이니까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시켜 먹으면은 옆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에게 한 봉다시 따라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드라이 아이스 소비량 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녁 한 8시 9시쯤 이제 배달 어플을 키면은 주문 상위 1등 2등에 뭐 빙수집이나 아이스크림집이 이제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드라이 아이스 많이 쓰는구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시켜 보면요. 예전부터 시켜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드라이 아이스의 양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 작아지고 있냐면은 소비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소비를 못하게 하냐면은 이게 다 탄소거든요. 우리 지금 정책에 뭐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하는데 이게 탄소가 날아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 또 많이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못 쓰게 하고 있는 규제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지금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또 악취에 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좀 정말 잠깐 이슈 나왔을 때 하루짜리 뭐 단타 이렇게 보는 관점 아니면은 저는 뭐 가지고 시간을 투자할 종목은 아니지 않나 지금 현재 구간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뭐 높은 확률로 제 의견을 안 따를 것 같지만은 저는 오늘 지금이라도 좀 그래도 비중 한 10% 정도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10%도 지금 시청자님이 보시는 대로 이번 전에 상승 안 나오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10% 제외하고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10% 비중도 이번 주에 상승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6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 매수가 62,000원에 비중 20.3%입니다. 계속 들고 가야 하나 일부 익절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 오늘 현재가 65,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실적이나 파운드에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1분기 이제 상반기에 못 간 측면들도 있고 또 이제 사실 삼성전자 이런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7만 원대까지는 일단 전고점입니다. 7만 원 정도에서 목표가를 요 정도 이제 전고점 인근까지 잡아보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한데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지금 20.3%라면은 꽤 이제 비중을 좀 담아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심리가 밀리면은 이 종목을 특히 최근 같은 시장에 뭐라 그럴까요? 이 종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같이 흔들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통상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전고점에서 반을 팔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전고점이 한 7만 4천 정도 되거든요. 이제 7만 4천에서 이제 바로 파시기보다는 뭐 7만 2천 정도 이제부터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심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100주가 있다라고 하시면 현재 구간에서 한 4분의 1 정도 차익 실현을 해보시고 4분의 3을 갖고 가다가
정고점 인근 7만 원대 초반 되면은 그 4분의 3에서 다시 4분의 1을 덜어내서 반을 맞추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러다 장이 한 번만 밀리면은 더 갈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전량을 던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한 4분의 1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7만 2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4분의 1 정리하셔서 반을 남기시는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이게 잘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리시면 굳이 막 전략 끌고 가실 필요 없어요.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7만 2천 원 보고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루페인트, 매수가 13,300원에 비중 30%인데요. 손절해야 하나요? 전망 어떨까요? 꼭 봐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노루페인트 정치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11,650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페인트주가 참 복잡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페인트 관련주들 자체적으로도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상반기 때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끝나고 이제 그 관련된 정치인의 이 지지율도 조금 내려가는 흐름들이 좀 보이니까 주가가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주가가 제일 빠르게 내려가고요. 지금 구간이면은 사실 손절하실 타이밍이 좀 지나긴 했어요. 지금 뭐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손절해야지라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기 조금 애매하고요. 기왕 보시는 거 한 11,5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여기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좀 더 보시고요. 대신에 11,500원 이탈하면 비중 좀 정리하시고 나중에 조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테마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거든요. 건자재 쪽에서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뭐 춤에 염려해가지고 뭐 일단은 뭐 30%니까 20% 이상은 좀 정리를 손절을 좀 해야 되는 구간까지는 거의 다 왔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루페인트 상담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상담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정답을 또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한화입니다. 여러분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뭐 매수가는 뭐 저희가 오늘도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3150원이고 현재도 3150원인데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9,000원 잡고 보시면 되는 종목.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 인근에 지금 브레이크가 좀 잡히는 구간이고 장기 입형 때 지금 지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뭐 전고점 짧게만 잡아도 사실 먹을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000원 목표가.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간이 무너지면 조금 더 추세력으로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29,000원까지만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 하나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그럼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또 한화 하면은 야구 얘기가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분이 최고의 신랑감은 한화 이글스 팬이래요 라는 문자인데 전문가님 한화 이글스 팬이라면서요. 아, 그럼요. 최고 신랑감이신가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보다 보면은 네.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인내심이 골병 들고 병원 가고 치료비 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하나 손해보험 뭐 가입하고 생명보험 가입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 정도예요? 안 보셨죠? 아, 네, 잘 몰라가지고 야구를. 아, 보시면 아십니다. 아, 네. 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 신랑감님의 한 말씀 들어봤고요. 자,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정답 한화, 코믹, 발랄, 진중 세 분 케미가 좋아요. 또 제가 케미가 좋다는 칭찬 좋아하는데 전문가님 포지션이 코믹이신 것 같고 제가 발랄인 것 같고 이제 전문가님이 진중이신 것 같은데 네. 진중 마음에 드세요? 컨셉이에요. 네? 컨셉이에요. 컨셉이라고요? 네. 그럼 뭐예요, 실제로는? 아, 실제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인데 네.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중은 약간 연기라고 하시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실제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문자 확인해 볼게요. 46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 하나,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재미나요. 힌트 주시느라 애쓰십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힌트 내는 게 힘들어도 좀 보람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지금 때쯤은 좀 재미가 없을 시간이거든요. 장 초에 확 이제 매매가 됐다가 네. 장 후반에 또 한 매매가 되는데 장 중간에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식 창을 보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또 이제 안 보면은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때 좀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 주식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면 좀 한번 보시고 방송 보시면 또 웃기도 하고 또 종목 찾아가시기도 하고 실제로 수익 나는 거 제가 리뷰를 드리기도 합니다. 좋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재미와 수익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방송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4563번님은 5단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전문가님 아까 한탕 하셨었죠. 한탕, 이게 먼저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식하면 안 되겠지만 내 마음이 한탕을 바란다라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것 같은 문자인데 또 한 말씀 해주세요. 한탄할 때는 한잔하고 한방을 또 노려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임 좋아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하단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 계시면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항공주와 여행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시장도 상승하며 출발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00명을 웃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르게 상승폭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은 지금 그래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하단선 3,22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0.32% 현재 구간에서 지금 하락을 켜내며 3,222.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수급은 개인들만 홀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에 지금 매도세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폭을 점점 늘리면서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나흘 만에 지금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거의 비슷하게 장중 상승폭을 전부 지켜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1043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만 홀로 사자세 보여주면서 2천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870억 원, 외국인이 1천억 원이 넘는 물량 매도폭 내놓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해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머티리얼즈 살펴보시죠. 원래는 반도체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SK머티리얼즈가 미국의 배터리 음극 소재에 이 기업과 함께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5거래일째 이 같은 소식에 강세의 흐름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살펴보면 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반 구간에서 상승폭을 키우다가 조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42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계속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46만 원에서 50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고려아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도 원래는 LG화학과 2차 전자 전지에 대한 전구체 생산을 위한 합작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6.37%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50만 9천 원에 지금 체결이 되면서 3년 만에 장중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업인 재련업 부문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2차 전지 소재업 진출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할한 후에 재상장한 첫날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현대중공업의
올해 초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자회사인 두산 밥캣이 두산 중공업 밑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주식의 분할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완료한 이후에 지금 1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구간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8,05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주민이었습니다. 네, 기존에 강했던 2차전지 소재주들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고려아연이나 SK머티리얼즈 같이 새롭게 2차전지 모멘텀이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섹터에 대한 수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순환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